풍속 문화재단 우석대학교 음식연구소 박소정학 유경입니다. 지금 코로나 때문에 이제 좀 여러 가지로 마음이 편치 않으실 텐데 이렇게 와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제가 그래서 이제 어제 이제 여기 다과를 정조지 속에 있는 다과들을 제가 어제 종일 이제 혼자서 이걸 만들었어요. 그래서 이제 만들면서 이제 생각한 것이 이렇게 좋은 우리의 이제 조리법들이 그동안 쭉 옛날서부터 해먹고 있었는데 어느 순간부터 그런 조리법들이 잊혀지고 또 이제 사람들이 편리한 것을 찾고 아무래도 이제 서구의 영향을 받다 보니까 우리의 좋은 전통 식재들이 많이 사라졌다는 생각을 하게 됐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여기 오늘 특별히 이제 해가지고 온 것들이 사람 몸에 굉장히 좋으면서도 우리가 잘 해먹지 않는데 오늘 아마 좀 시식을 해보시면 이 식재에 대한 생각이 많이 바뀌실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런 게 있었구나 이런 걸 떠나서 이제 제가 이 강의를 하면서 또 이렇게 중간중간에 이런 식재가 어떻게 좋은지 이런 것도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해요. 그래서 오늘 이제 강의를 들으시고 강의 내용은 조금 시간이 지나면 잊혀질 수 있잖아요. 그런데 제가 당부드리고 싶은 거는 이런 식재들에 대해서는 좀 관심을 가지시고 또 찾아서 이렇게 자꾸 요구를 하시고 소비를 하시다 보면 우리 식탁이 풍성해질 뿐만 아니라 우리 문화의 어떤 뿌리가 저는 많은 분들이 우리 식재를 아끼고 사랑하고 뭔가 음식을 해먹고 할 때 더 의미 있는 일이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아까 어떤 저기 앉아 계신 이제 선생님께서 시식하는 건 좋은데 이런 요리를 할 줄을 모른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저도 이런 걸 제가 직접 해보기 전에는 사실 굉장히 어려운 거라고 생각을 하고 이런 거는 특별한 사람만 해먹는 거라고 생각을 했었어요. 근데 제가 요거를 어떻게 하는지 좀 설명을 드리면 그 조리하는 게 생각보다 어렵지 않아서 좀 놀라실 거예요. 그래서 그런 거는 제가 이따가 좀 설명을 따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지금 오늘 이제 여기 제목이 250년 전 이제 조선을 맛보다 이렇게 돼 있는데요. 먼저 그 임원경제지 정조지에 대해서는 아마 좀 사전 지식이 있으실 거라고 생각을 해요. 혹시 정조지에 대해서 잘 아시죠? 네, 들었어요. 네, 들었어요. 네, 네. 그래서 제가 이제 진행하면서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보시면 정조지는 잘 아시겠지만 풍석 서유구 선생님께서 임원에서 다시 말해서 벼슬을 하지 않는 선비가 향촌에서 스스로 독립적으로 살고자 할 때 자기 생활을 남에게 의지하지 않고 스스로 운영할 수 있는 거에 관한 모든 지식을 다 정리해 놓은 책이라고 보시면 돼요. 근데 그 책 중에서 16개 분야 중에서 7번째가 정조지라는 책인데요. 그 정조지라는 거는 단순히 지금으로 말하면 이렇게 레시피만 정리해 놓은 책이 아니고 그 속에는 굉장히 깊은 여러 가지 뜻이 숨겨져 있는데요. 첫 번째 그 단초를 읽을 수 있는 부분이 바로 이 제목이에요. 제목을 한자로 지금 크게 써져 있는데요. 정조지 이렇게 써 있죠. 그러면 저 정이 글씨가 좀 특이하게 생겼잖아요. 저게 소정자예요. 근데 소정자 저게 아마 상형문자인 것 같아요. 이게 옛날에 소시라는 거는 지금 우리가 쓰고 있는 그 소시 아니라 이제 경복궁이나 그런 데 보면 이렇게 그 다리가 세 개가 달리고 귀가 두 개가 이렇게 쫑긋 달린 그런 그 솥을 보셨을 거예요. 고대 이제 뭐 중국에서도 썼고 우리나라에서도 썼는데 그 솥의 모양을 본뜬 글자예요. 그래서 양쪽으로 귀가 두 개 달려있고 밑에 보면 이렇게 다리같이 달려있죠. 그래서
이 그 소정자에 되게 깊은 뜻이 있는데 이 소는 먼저 이제 가장 우리가 잘 떠오르는 게 거기다가 솥이 있어야 뭔가 음식을 익혀서 끓여 먹고 그리고 그거를 끓여서 사람들하고 나눠 먹을 수가 있는 거잖아요. 근데 그러면 왜 귀가 두 개가 달려 있고 다리가 세 개 달려 있는 솥을 서유구 선생님은 소정 그 자신이 쓰고자 하는 요리책에 재본계에 썼을까 그런 궁금증이 드실 수 있잖아요. 이 소정자라는 거는 다리가 세 개 달렸다는 거는 균형 잡힌 거를 의미를 해요. 그래서 우리 그거 아시잖아요. 이게 3이라는 숫자는 되게 길한 숫자고 어디에도 이제 치우침이 없는 그런 상태를 말하고요. 그리고 이제 귀가 이렇게 두 개 달려 있어야 사람이 소리를 들을 수 있잖아요. 그래서 저거는 균형 잡힌 거를 말하고요. 그다음에 저 정조지의 저 조자는 한자 사전에 찾아보시면 도마 조자예요. 그런데 네, 도마라는 거는 이제 우리가 아시겠지만 음식을 이렇게 조리해서 써는 어떤 도구잖아요. 근데 그 좀 더 깊이 들어가 보면 저 도마 조자는 우리 옛날에 그 할머니의 할머니들이 쓰시던 도마는 어떻게 생긴 기억하시죠? 그 도마 되게 판이 두텁고 그 밑에 다리가 달려 있었어요.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그 다리의 높이가 점점 낮아지다가 지금은 이렇게 평평한 도마들을 많이 쓰잖아요. 그래서 이 도마 조자는 예전에 그 다리가 달린 높은 그 도마를 의미하고 이거는 또 뭘 의미하냐면 이 도마 조자가 소반 조자기도 해요. 그러면 그것이 또 뭘 뜻하냐면 우리 옛날에는 우리 한 사람 앞에 소반 하나씩을 받았다는 거 혹시 기억하실지 모르겠네요. 네. 지금은 이제 서양 문화나 뭐 이런 게 들어와가지고 다 식탁에 앉아서 다 차려놓고 먹지만 사실 옛날 그림들을 보시면 다 상 하나를 가지고 이렇게 앉아서 잔치상에도 이렇게 다 하나씩 받았고 우리가 소반에다 밥을 차려서 이렇게 먹고자 하는 사람들한테 가져다 줬어요. 그거는 뭐냐면 우리는 그 밥상을 받는 사람에 대한 존중이 있었어요. 그래서 내가 밥을 차려서 공간을 이동해서 그 먹고자 하는 대상한테 가져다 주는 문화였어요. 그러려면 그 사람에 대해서 되게 많이 생각을 해야 되고 이 사람이 만약에 이가 안 좋은 사람 같으면 내가 깍두기를 담는데 예를 들어서 뭐 시아버님이 이가 안 좋으시다 그러면 깍두기를 딱딱한 물을 떨어서 담은 거를 가져다 드리면 그거는 불효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 이 물을 데쳐서 익혀서 깍두기를 잘게 썰어서 담아다 드려야 되겠다. 그러면 그게 이제 숯깍두기라는 건데요. 그러니까 이건 다시 말해서 뭐냐면 우리나라는 밥상을 받는 사람 그 대상의 건강 상태와 어떤 가족에서의 서열에 맞춰서 그 사람을 최대한 배려해서 먹을 것을 차려주는 그런 문화다 보니까 전체에 놓고 먹는 게 아니고 각자 각자한테 소반에 이제 올려서 이렇게 차리는 문화였었어요. 그래서 저 도마조자가 누군가를 생각하면서 그 사람을 배려해서 음식을 한다라는 그 소반하고도 통하는 그런 그 뜻이 다 숨어 있어요. 그래서 정조지라는 거는 서유구 선생님이 그렇게 대학자시고 공부를 많이 하셨는데 이름을 지으실 때도 그냥 뭐 서유구의 조리책 이렇게 쓰지 않으시고 저 속에 분명히 어떤 철학을 담으셨을 거라고 제가 생각을 했고 많이 저도 저 한자를 보면서 고민도 많이 하고 했는데 서유구 선생님이 그 정조지 서문에도 쓰셨지만 정조라는 거는 그래서 단순히 음식을 조리하는 도구가 아니고 받는 사람을 위해서 그 희생 제물을 바치는 우리 제사 지낼 때 되게 정성을 다하잖아요. 그런 받는 사람을 위하는 그런 마음까지 그러니까 요리하는 사람의 어떤 철학이 담겨야 되겠죠. 이렇게 이름을 지으셨다는 것을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이제 저희가 서유구 선생님을 어떻게 하면 알릴 수 있을까 그 방법으로 음식연구소를 설립하기도 했지만 저희가 이제 조선 셰프라는 이름을 붙였잖아요. 그 이유 중에 하나도
셰프라는 거는 단순히 요리를 하는 사람이 아니라 요리에 대한 철학이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서유구 선생님도 이제 그 직접 사대부지만 요리를 하셨고, 그 요리를 하실 때 항상 보면 요리하는 사람의 입장, 그 다음에 뭔가 누군가 요리할 때 우리 잘하는 사람들은 자꾸만 이렇게 염려가 되니까 내가 알고 있는 걸 자꾸 알려주게 되잖아요. 그런 것들이 정조지 속에 잘 표현되어 있어요. 그거는 또 제가 설명을 좀 드릴게요. 그래서 이제 정조지의 이런 희생물을 바치는 제기라는 게 이제 그런 뜻이 있고, 그거는 단순히 요리를 하는 게 아니라 요리를 받는 사람에 대한 그런 마음가짐까지 다 해서 정조라는 이름을 붙였다. 이제 이런 거 알아주셨으면 좋겠고, 저희가 이제 그래서 정조지를 통해서 좀 현대인에게 알기 쉽게끔 이거를 복원도 하지만 또 현대화하는 작업을 통해서 저런 책들을 지금 쭉 출간을 하고 또 동영상을 찍어서 저희가 이제 올리고 있거든요. 근데 이제 서유구 선생님이, 저도 처음에 서유구 선생님이 이제 정조지를 보면서 처음에는 일단 요리 가짓수가 많다는 거에 되게 놀랐었어요. 야, 요리 가짓수가 엄청 많다. 그리고 어떻게 사대부가 지금 뭐 저희 세대도 그렇지만 얼마 전까지도 이렇게 남자들은 저희 아버지 세대만 해도 요리 같은 거 모르시고 당연히 이제 맛있게 드시기는 하시지만 하시지는 않으셨잖아요. 그러면 과연 그때 당시에 경화 세족이셨던 서유구 선생님께서 어떻게 이런 세밀한 요리책을 쓰실 수 있었을까? 그러면 보통 사람이 아니구나. 그래서 제가 이제 서유구 선생님한테 어떤 게 있었기 때문에 이런 책을 쓰실 수 있을까? 이제 그거를 좀 정리를 해봤는데, 당시에 이제 서유구 선생님 집안은 아시겠지만 이제 뭐 칠대조도 그렇고 쭉 대를 내리면서 그 임금님들의 이제 각신이라고 해서 영정조 시대에 뭐 아주 측근에서 사랑을 많이 받았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작은아버지도 그렇고 청나라의 사행단으로 많이 갔었어요. 그러면 그때 당시에 당연히 청나라에서 새로운 문물을 접했겠죠. 그러면서 이제 그 책들을, 서적들을 많이 이제 구매를 해가지고 들여오는데, 그러다 보니까 남들이 먹지 못했던 한국, 중국, 일본, 멀리 이제 중국은 그때 이제 교류가 더 활발했었으니까 아라비아의 어떤 음식까지, 식재까지도 이제 맛을 보셨던 그런 다양하게 먹어본 사람이 사실 음식 맛도 잘 알고 그렇잖아요. 그래서 여러 가지 음식을 먹어보신 그런 다양한 미각의 경험을 가지셨다는 거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서유구 선생님 집안은 특히 이제 할아버지 서명은 정조의 뭐 스승이면서 또 규장각을 설립하셨잖아요. 그리고 이제 아시겠지만 아버지 이제 서호수 이분도 천문학자이자 물리학 같은 데 굉장히 뛰어나셨기 때문에 집안 전체가 다 대학자 집안이면서 다 고관 대작을 지금으로 말하면 지내셨잖아요. 그러니까 집안에 이제 축적된 그 과학의 전통이 엄청났었고, 그 다음에 이제 서유구 선생님 집안은 어떤 집안이냐면 할아버지 때부터 누군가 이제 집안의 어른이 아프시면 다 사대부지만 집에 부엌에 다 스스럼 없이 들어가서 죽을 끓이고 뭔가 이렇게 다 살피고 해서 직접 음식을 해서 할아버지도 이렇게 그런 모범을 보이셨고, 또 서유구 선생님도 할아버지 서명이 아팠을 때 부엌에 들어가서 다 손수 음식을 해서 할아버지 이렇게 병 구안을 했다고 그래요. 그러니까는 그런 거에 대해서 이 집안은, 서유구 집안은 되게, 서유구 선생님 집안은 되게 개방적이었던 것 같아요. 그 영향은 아마 할아버지가 서유구 선생님이 어렸을 때 박지원한테, 연한 박지원한테 글 선생으로 이렇게 해서 그 박지원의 영향도 많이 받았고, 이 집안 자체가 일찍이 이제 청나라에서 명물도수학, 명물도수학이라는 건 지금으로 말하면 이제 천문, 지리, 물리, 수학, 그러니까 뭔가
자연 현상에 대해서 검증을 통해서 그거 그 이치를 밝혀가는 그 명물 도수학을 당시 조선의 사대부들은 이렇게 천하게 여겼다고 해요. 그냥 성리학, 다시 말해서 관념을 일깨워주는 뭐 역사, 철학, 정치학 이런 쪽에만 관심이 있었는데 서유부 선생님 집안은 그렇지 않고 그런 명물 도수학이라든지 그 고공기라고 해서 실제 중국에서 들여온 그 기계라든지 뭐 염색법이라든지 도예법이라든지 이런 목공이라든지 이런 실질적인 거에 관한 책을 서유구 선생님이 이미 20세 이전에 다 이제 그 작은아버지하고 같이 작은아버지가 그 책을 보라고 해서 같이 놓고 공부를 하고 이랬기 때문에 그 굉장히 실질적인 학문에 대한 그런 개방성이 있었고 스스로 그런 거에 대해서 아 이런 학문이 있고 이제 앞으로 내가 이런 거를 해야 되겠다는 그게 이미 20세 이전에 그 바탕이 이미 닦이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집안의 이제 내력이 이미 이렇게 탄탄하게 있었고요. 그리고 이제 서유구 선생님이 또 음식에 좀 더 세부적으로 잘 알 수 있었던 그런 이제 영향을 끼친 두 분의 여성이 계세요. 근데 이제 한 분은 어머니 한산이신데요. 다른 이제 당시 어머니 같으면 야 주방에 들어오지도 마라 다 이랬을 건데 서유구 선생님 어머니 이제 한산이 씨는 어떠셨냐면은 이제 서유구 선생님이 밭에 가서 뭐 예를 들어서 막 농사를 짓고 일을 하고 하면 손이 아들이 이제 굳은 살이 박히면 뭐 아유 우리 아들 막 손이 왜 이렇게 이 경 이런 거 뭐 사극으로 하면 절대 하지 마시게 뭐 이럴 텐데 어머니는 이렇게 굳은 살이 박힌 걸 보니 경이 농사꾼이 다 되었네 하고 기뻐하시면서 오히려 서울에 있으면서 농사 짓는 법도 모르면서 그냥 잘 먹고 옷잘 입는 거에만 신경 쓰는 놈들은 다 도적놈과 같으니 경은 내가 참 훌륭하다고 생각한다고 이렇게 아들을 격려하셨대요. 그리고 이제 어머니 한산이 씨는 거기 보면 어떤 대목이 나오냐면 어머니께서는 예를 들어서 잔치를 하면 적은 재료를 가지고 많은 음식을 이렇게 만들어내시고 사람을 적게 쓰고도 많은 사람을 쓴 것 같은 효과를 내시고 그 다음에 누구든지 와서 아무것도 음식도 못하던 계집종 이웃집 여자도 어머니한테만 오면 조금만 교육을 받으면 척척 만들어내는 선수가 곧 되고 이제 집안에 뭔가 손님 초대할 일이 있거나 하면 누구나 다 찾아와서 어머니께 상의 안 하는 사람이 없었다 이런 얘기가 나오니까 지금으로 말하면 어떤 분인지 아시겠죠. 굉장히 규모가 있으면서도 이렇게 살림을 잘하시고 지혜로운 분이신 거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가정 경영을 되게 잘하신 거죠. 그러니까 서유구 선생님이 임원 경제지를 쓰실 수 있었던 것도 어머니가 벌써 경영을 잘 하셨으니까 가정 경영을 잘 하셨으니까 그걸 보고 배우셨던 것 같아요. 그리고 또 한 분 여성이 이제 형수인 빙어가이신데 서유구 선생님은 위에 형이 있었어요. 서유본이라고 이제 두 살 위에 형이었는데 형이 13살에 먼저 장가를 가요. 그리고 서유구 선생님이 이제 그 다음 해에 여산 송씨라는 분하고 장가를 가는데 그 빙어각 이씨는 이창수라는 분의 딸이었는데 어렸을 때부터 굉장히 똑똑하고 총명했대요. 그리고 이제 그러다 보니까 그 이창수 그분의 집안도 굉장히 훌륭한 집안이었지만 딸이 너무 똑똑하니까 지금으로 말하면 왜 딸바보라 그러죠. 딸이 총명하니까 그때는 아무리 총명해도 공부를 안 시킬 수도 있었는데 소학 이런 걸 다 가르쳤대요. 근데 하나를 가르쳐주면 딸이 10개 이상을 깨달으니까 아버지가 엄청 귀회를 하셨는데 그거를 이제 할아버지 이제 서명이 보고 아 얘는 내 이제 저 손자하고 짝을 지어줘야 되겠다 이제 점을 어렸을 때 이제 찍어두셨대요. 그래가지고 어느 정도 이제 나이가 차니까 서유본하고 결혼을 시켰는데 워낙 형수가 말하자면 형수가 똑똑하니까 이렇게 보다가 아
시동생을 가르쳐라. 그래가지고 서유고 선생님을 공부를 가르쳐줬대요. 그래서 이제 그런 인연이 됐는데 빙하와이 씨도 워낙 똑똑하다 보니까 이제 나중에 규합총서라는 책을 쓰게 돼요. 규합총서 잘 아시죠? 그리고 의미도 아시죠? 그러니까 규합이라는 거는 아녀자가 기거하는 어떤 공간을 말해요. 거기, 그러니까 아녀자가 가정 경제를 꾸리는데 필요한 모든 지식을 정리해서 규합총서를 썼어요. 그런데 규합총서는 물론 임원경제지만큼 양이 방대하지는 않지만 규합총서를 자세히 보시면 그 요리편을 특히 자세히 보시면 어떤 특징이 있냐면 이제 서유구 선생님이 남성이라서 조금 정조지가 학문적으로 이렇게 정리하고 체계를 잡는데 중점을 두셨다면 규합총서는 마치 친숙한 늘 요리를 하는 다정한 어머니나 누이가 옆에서 요리를 아 이건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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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는 거야 이야기하는 것처럼 훨씬 더 이해가 쉽고 상세하게 잘 설명이 돼 있어요. 그런 차이점을 나중에 이제 규합총서하고 정조지하고 비교해서 조리법 하나를 놓고 이렇게 비교해 보는 것도 재미있어요. 그러니까 아마 그 빙하와이 씨가 얼마나 섬세한 성격이었는지 그리고 세밀한 성격을 가졌는지 그걸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서유구 선생님이 이 두 여성의 영향과 그 다음에 이제 집안의 영향 그리고 집안의 탄탄한 가학의 전통 그리고 다양한 미각을 가지고 있는 경험 그런 걸 바탕으로 해가지고 정조지를 쓰실 수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이제 또 하나 요즘에 이제 그 임원경제가 다 점점 이제 번역이 되면서 사람들이 많은 분들이 이제 관심을 가지시고 그 가치를 높이 평가하고 계시는데요. 특히 이제 저는 이제 그 제가 정조지를 복원하고 있지만 정조지가 그 조선 시대 다른 고조리사하고 확연히 이제 다른 점이 있어요. 이렇게 보시면 음식 디미방 많이 이렇게 들어보셨잖아요. 그리고 수은자빵 같은 것도 그리고 뭐 음식법 같은 것도 있고 뭐 반찬 등속도 있고 여러 가지 그 다양한 종류의 고조리사들이 이제 지방마다 물론 우리나라에 이렇게 그 고조리사들이 사실 이렇게 많은 건 아니에요. 그렇게 기록을 많이 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도 있는 책들을 보면 대부분이 어떤 특징이 있냐면 그 집안에서 전해져 내려오는 음식이나 어떤 개인이 좋아하는 음식을 이렇게 자기 취향의 대로 이렇게 쭉 정리를 해놨다라면 서유구 선생님이 정조지가 훌륭한 거는 일단 객관적인 자료를 책을 참고 문헌을 굉장히 많이 보시고요. 그 다음에 거기에다가 우리나라에 도움이 될 만한 그런 기준에 부합한 그 자료만을 먼저 선별을 하셔가지고 싣고요. 그리고 거기에다가 필요하면 선생님이 아니라고 해서 지금으로 말하면 약간 팁 같은 건데요. 이건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 이건 뭔가 주의했으면 좋겠다. 이런 선생님 개인의 의견을 꼭 다루셨고요. 그리고 이제 우리나라에 있는 그 선생님이 쓰신 이 책 말고 다른 유서류, 예를 들면 증공산림경제라든지 다른 유서류를 또 참고하셔가지고 꼭 우리나라 서적도 필요하면 꼭 인용을 하셨어요. 그래서 한 조리법에 대해서 이게 중국 필요하면 일본 그 다음에 선생님의 의견 그 다음에 우리나라의 유서류 그래서 조리를 하는 입장에서 보면 아 이 한 가지 재료를 놓고서 이렇게 다양하게 해볼 수가 있고 이런 조리법은 이렇게 좋고 이건 문제가 어떤 게 문제점이 있으니 이렇게 보완을 하면 좋겠구나 그걸 볼 수 있게끔 객관적인 자료를 이제 제공을 해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책으로서 아주 훌륭하다고 볼 수가 있죠. 다른 책에는 이제 그런 걸 볼 수가 없는데 그래서 정조지가 이제 다른 조리사하고 그런 차이점이 있고요. 그리고 선생님이 이제 또 그 임원경제지를 쓰실 때 그 정조지를 제 7권 7번째에다가 배치하신 이유가 있어요. 그러면 제 1권이 뭔지 궁금하잖아요. 그게 이제 본리지라고 해서 근본 문자를 쓰셨는데 제 1권에다가 농사 짓는 법을 쓰셨어요. 그러니까 선생님이 이제 농학자시기도 하지만
농사 짓는 법을 모르고는 요리라는 것도 지금 그러니까 셰프들이 그걸 주목해가지고 막 이렇게 산지에 가서 재료를 막 직접 구하기도 하고 계약 재배를 하기도 하고 또 이제 더 적극적인 분은 땅을 사서 요리하는 곳 옆에다가 밭을 놓고 직접 그 식재들을 농사를 지어 그걸 따서 하는 분도 있고 여러 가지 뭐 테스트를 해보시잖아요. 그러니까 농업과 음식과는 뗄래야 뗄 수 없는데 서유구 선생님은 일찍이 그런 체계적인 사고를 하셨기 때문에 골리지에다가 농사 짓는 법을 배치를 하시고 그 2권, 3권 그런 것도 쭉 차례대로 어떤 화해라든지 꽃이라든지 나무라든지 뭐 물고기라든지 이런 식재에 관해서 그걸 어떻게 농사를 짓고 물고기를 기르고 우리나라에는 어떤 물고기가 있고 어떻게 보면 정조지의 칠곤에 이르기 위해서 쭉 농사 짓는 것부터 물고기 기르는 법, 뭐 양봉하는 법 이런 거를 쭉 하다가 칠곤에 딱 정조지 조리법을 책을 배치를 하셨어요. 그러니까 임원 경제지는 제가 봤을 때 그런 사람이 살아가는데 꼭 필요한 것들을 유기적으로 그 흐름을 읽으셔서 너무 잘 짜여진 건축물처럼 배치를 너무 잘 해놓으셨어요. 그런 것도 살펴보는 것도 진짜 이분이 대단하시구나 그런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정조지의 구성을 보면 맨 처음에 이제 식감차료라고 해서 재료에 관한 설명을 맨 첫 번째 장에다 배치를 하셨어요. 근데 지금 사람들이 식재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하는데 다른 어떤 고조리서에도 재료에 관한 거를 일장에다 배치한 책은 단 한 권도 없어요. 그래서 이분이 얼마나 과학적인 사고를 하셨는지 아실 수가 있고요. 그리고 이제 그 식감차료를 첫 장으로 해가지고 그 다음에 취류, 전후, 구면, 음청, 과정, 교여, 활팽, 미료, 온배, 절식 이렇게 총 11장으로 정조지가 구성이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이게 좀 말이 어렵지만 제가 뒤에서 간단하게 이제 설명을 해드릴게요. 그리고 맨 마지막이 절식주류라는 걸로 되어 있는데 이제 그거는 우리가 절기에 어떤 음식을 해먹는지 그것도 잘 정리를 해놓으셨어요. 그 앞에서 제가 말씀드렸던 이제 정조지 구성의 특징 제가 잠깐 설명드렸었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밀정강방이라는 거는 우리가 생강을 이제 꿀에다가 절여서 과자를 만드는 법인데 예를 들어서 중국 그 거가필용이라는 책의 그 내용을 보면 생강이 어떻게 보면은 그 맵고 쓴맛이 있잖아요. 그거를 조금 제거해줘야 이제 과자를 만들 수 있는데 거각필용에 보면은 백반 우린 물에 담그라고 그랬어요. 그리고 실제 백반 그 물에다가 담그면 좀 그 생강의 매운맛이 싹 빠져요. 그리고 이제 예를 들어서 서유구 선생님은 야 근데 너무 그렇게 하면 생강답지가 않으니까 너무 많이 빼지 말라고 또 당부를 하세요. 근데 또 이런 게 있잖아요. 막 책에는 이렇게 써 있는데 민간에서는 다시 말해서 그냥 백성들은 해먹을 때 어떤 걸 제일 중요시할 것 같으세요? 뭔가 요리를 할 때? 아, 책에서 뭐 교과서에 이렇게 써 있어. 근데 실제 주부들이 막 식재 하실 때는 뭘 제일 중요시하세요? 몸에 들까? 조리법. 편한 거 어떻게 왜 아 뭐 너 이렇게 하라 그랬는데 그러면 아 나 이렇게 편하게 할 거야 이렇게 하면서 내가 편한 걸 스스로 찾잖아요. 그러니까 서유구 선생님이 그 밀정강방 책에도 뭘 써놓으셨냐면 그런데 민간에서는 백반 구하는 것도 없을 수도 있잖아요. 그리고 또 아, 귀찮을 수도 있고 하니까 민간에서는 어떻게 해먹냐면 생강을 끓는 물에 삶거나 데쳐서 매운맛을 뺀다. 그것도 실어 놓으셨어요. 그러니까 이분이 막 내가 되게 잘난차나 야 거가필용에서는 말이야 이렇게 높은 위치에서 니네 글도 모르잖아 거가필용에서는 백반 쓰라고 그랬어 하고 이렇게 하실 수 있는데 이분은 그런 분이 아니셨기 때문에 민간에서는 이렇게 끓는 물에 데쳐서 하고 거가필용에서는 이렇게 하는데 내가 염려되는 거는 너무 매운맛을 빼버리면 생강과자 답지 않아 이렇게 써놓으셨어요. 그러니까 이분의 성품이 그거 하나만 봐도 어떤 분인지
알 수가 있을 정도로 정말 자상하고 꼼꼼하고 고마운 분이에요, 보면. 그리고 또 이분이 이제 마지막에 그 절식 기류를 실험으로서, 그러니까 서유구 선생님이 그 고금학이라고 해서 옛날 그 비석 같은 거, 비문이 왜 시대가 지나면 다 지워지고 책도 막 지금이야 막 이제 인쇄를 하지만 옛날엔 사람들이 다 일일이 손으로 쓰니까 어떤 시절이 지나면 다 낡아서 없어지잖아요. 그래서 서유구 선생님이 그런 것도 없어지는 걸 안타까이 여겨서 없어지지 않도록 다 최치원의 개원필경 같은 것도 서유구 선생님이 없어지기 전에 발굴을 해서 아 이거 없어지면 안 된다 해서 다시 필사를 하게 해서 우리가 지금 개원필경을 볼 수 있는 거래요. 그러니까 서유구 선생님은 뭔가 우리나라 다운 풍속이 없어지는 것도 굉장히 염려하셨나 봐요. 그래서 종조지 속에도 마지막에 절식지류를 삽입을 하심으로써 아, 우리나라에는 이런 풍속이 있고 이 절기에는 이런 음식을 해먹었다는 것을 종조지 속에 기록을 해놓으셨어요. 근데 이런 것들이 사실은 굉장히 훌륭하고 의미 있는 일이에요. 그런 게 끊어지면 우리 민족의 어떤 정통성이 사라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해먹었던 것들, 그런 것들을 누군가 이런 작업을 해놓지 않으면 뿌리가 우리가 뭐 5천년 뿌리라고 해도 기록이 없으면 그냥 알 수가 없고 그거를 체계적으로 누군가한테 전달할 수가 없는데 서유구 선생님이 정조지 속에서 음식을 통해서 이렇게 할 수 있도록 마지막에 절식기록까지 해주셨고요. 그리고 서유구 선생님은 정조지를 쓰실 때 그러면 내가 이 어떤 요리를 여기다가 실을까 고민을 되게 많이 하셨나 봐요. 그런데 그 기준이 뭐라고 밝히셨냐면 정조지 속에 내가 실을 때는 너무 사치스럽거나 궁궐에서 해먹음직한 거는 빼겠다. 너무 기회를 뽐내는 음식도 빼고 산촌이나 임원에서 해먹을 수 있는 그런 걸 싫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더 사치스러운 음식이 있겠지만 그런 거는 이제 뺐다고 말씀을 하셨고 근데 이제 제가 실제 정조지 보관하면서 보면 이제 아 이런 건 당시에 이제 좀 반가해서 해먹었겠다 이거는 민간에서 해먹었다 그런 거는 있지만 그래도 전체적으로 책이 균형을 맞추려고 엄청 고민을 많이 하시고 노력하신 흔적들이 보여요. 근데 이제 그 서유구 선생님이 이렇게 이제 책을 훌륭하게 쓰셨는데 이제 안타깝게도 서유구 선생님이 살아계실 때 이제 이게 어떤 사람들한테 많이 알려지고 책이 돼서 뭐 사람들 손에 필사가 돼서 그렇게 막 전파가 되지 못하고 지금까지 이제 묻혀 있다가 이제야 이제 번역이 되면서 관심을 받게 되고 그런 거잖아요. 근데 보면은 조선 무쌍 신식 요리제법이라는 책 혹시 아시죠? 아 이게 1924년에 이제 이용기라는 사람 저기 보이시죠? 이용기라는 분이 계시는데 이제 이분은 뭐 지금으로 말하면 뭐 음식 뭐 조리학을 전공하거나 그런 분이 아닌데 아마 굉장히 여러 가지 이분도 미식가셨나 봐요. 여러 음식을 맛보고 그다음에 음식 먹는 걸 좋아하고 하셨는데 이분이 요리책을 쓰셨어요. 어떤 제목의 요리책을 쓰셨냐면 조선 무쌍 신식 요리제법이라는 책을 쓰셨어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 저 조선은 아시겠고 무쌍이라는 거는 없을 무자에 쌍은 두 가지. 그러니까 조선에 하나밖에 없는 새로운 요리를 만드는 방법에 관한 책이에요. 그런데 이 책이 왜 의미가 있냐면 이용규 선생님이 이 책을 쓰실 때 조리법을 정조지를 참고로 하셨어요. 그래서 조선 무쌍 신식 요리제법의 그 요리법을 보면 정조지하고 거의 흡사해요. 그런데 이 책이 정조지하고 비슷하지만 이제 다른 점이 조금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책이 그래도 의미가 있는 거는 이용기 선생님이 서유구 선생님의 정조지가 가장 뛰어나다고 생각을 했고 그리고 그 여러 가지 내용을 베끼듯이 썼지만
이용기 선생님이 조선무쌍신식 요리제법을 쓰지 않았으면 정조지는 덜 알려졌을 거예요. 근데 이분이 우리보다 이제 한 100여 년 전 더 먼저 태어나신 분인데 그때 정조지의 가치를 알고 이때 한번 이렇게 리뷰를 다시 한번 드러내 준 거예요. 그래서 가치가 뭐냐면 서유구 선생님의 정조지가 있고 그러니까 정조지라는 거는 지금까지 쭉 우리나라의 사람들이 요리를 해먹었던 거를 그때 당시 딱 그 시점에서 서유구 선생님이 한중일 삼국의 조리법을 한번 정리를 해주셨고 또 이용길 선생님이 조선무쌍신식요리제법에서 정조지의 가치를 다시 한번 확인해 주셨고 그 다음에 시대가 또 100여 년이 흘러서 저희가 봤을 때 두 가지 책은 굉장히 의미가 있는 거고 또 조선무쌍신식요리제법 속에 이용기 이분이 당시에 시대를 반영해가지고 그때 당시에 먹던 이제 그때 막 양식 같은 게 들어왔잖아요. 그리고 일제시대니까 일본식 요리도 있고 그런 것들을 시대에 맞는 그거를 또 가미를 하셨어요. 그래서 이 책서에 보면 이제 식사 매너 이런 것도 좀 이렇게 들어가 있고요. 이 책이 굉장히 또 재밌는 거는 이분이 요리를 전공한 딱딱한 학자가 아니기 때문에 지금으로 말하는 맛 칼럼니스트 이런 기질을 가지고 있으셨나 봐요. 그래서 책을 되게 재밌게 쓰셨어요. 그래서 야 뭐 이런 음식을 먹을 때는 막 어느 지방에서는 뭐 이렇게 하는데 그건 아닌 것 같다. 좀 읽기 편안하면서도 재밌지만 유익한 그런 지식들을 많이 실으셨다는 거. 그래서 이런 조선무쌍신식요리제법도 그동안 크게 이제 요리하는 사람들 일부 소수만 알고 있고 그 이제 조금씩만 보다가. 요즘에 이제 젊은이들이 이 책의 가치를 알아가지고 텀블벅이라는 곳에 이제 요거를 그대로 복사를 해가지고 작년엔가 잠깐 복사해서 팔았었어요. 그래서 저도 이제 이 책의 가치를 알기 때문에 이 책이 절판돼가지고 살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저도 작년에 텀블벅에서 두 권을 구매해 놨거든요. 굉장히 재미있고요. 그리고 정조지하고 또 비교해 보는 것도 가치가 있고 당시 막 그런 이야기 있어요. 예, 굴을 우리 이제 뭐 석화 같은 거 따서 이제 뭐 젓갈 같은 거 담잖아요. 근데 젓갈 장사가 그거를 속이려고 거기다 뭐 다른 거를 넣어가지고 뭐 요즘에 뭐 물가가 오르니까 그런 것도 막 속이니까 살 때는 조심해라 뭐 이런 그때 당시에 풍속 같은 것도 알 수 있게끔 그래서 조선무쌍신식요리제법도 저한테 오늘 이제 이야기 들으셨으니까 이 책이 어디 눈에 띄시거든 한번 이렇게 읽어보시는 것도 아주 의미가 있는 일이라고 생각되고요. 그러면 이 책이 번역이 되어 있나요? 아 이거는 번역이 필요 없는 게 이제 이게 둘 책 다 이게 원 모습인데요. 제목은 저렇게 조선무쌍신식요리제법은 한자로 써 있지만 내용은 당연히 한글로 되어 있어요. 그런데 조금 이제 우리하고 시대가 떨어져 있다 보니까 이제 약간 지금 한글의 모습하고는 다르지만 그냥 누구나 다 읽어도 의미가 다 이해될 정도로 조금 뭐 한 95% 정도 거의 이해가 돼요. 기리로 써 있잖아요. 아, 네. 세로로 이렇게 돼 있어요. 돼 있지만 제가 봐도 그냥 내용을 다 이해할 수 있고 네, 앞뒤로 유추하면 거의 이해가 된다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이제 이게 정조지 그 원본 원래 책 모습이고요. 저기 신설로로 해서 이제 지금으로 봐도 조금 디자인이 현대적인 모습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렇게 생겼어요, 책이. 보여주죠. 책을 내가 가지고 있어요. 아, 네, 선생님 가지고 계세요? 네. 네, 굉장히 가치 있는 책이에요. 네, 저런 표지가 아니고 까만 하드커버로 되어 있고 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아. 아마 저게 나오기 전에 나온 예, 아마 그 방신영 씨 책도 그렇고 이용기 씨 책도 그렇고 이제 방신영 씨는 이화여자대학교 교수로 네네 지내셨는데 네. 오래전에 산 책이에요. 네, 맞아요. 그 방신영 씨가 쓴 건 조선요리제법인데 아, 요 거의 같은 시대인데 그 굉장히 그분 책도 인기가 있어가지고 여러 번 이렇게 몇 쇄 발행을 했다고 해요. 저도 가지고 있는데. 방신영 씨 책하고 두 번이. 네, 네. 그래서 미역을 매역이라고 쓰신. 네. 그러니까 거기 그 시대 이제 쓰는 표현들을 좀 국어에 관심 있으신 분들은 이렇게 요리에 관련된 것도 그 표현들을 보면 아 참 그 표현 자체에 정말
지금하고 다르면서 다른 맛이 있죠. 뭐 이렇게 씻는 것도 저희는 지금 깨끗하게 씻는다 그러는데 정이 씻어서 이런 정이라는 그런 표현 같은 것도 참 좋은 것 같아요. 네. 재밌게 썼어요. 네네. 그래서 저도 이렇게 시간 날 때 제가 저 책을 개인적으로 좋아해서 읽다 보면은 뭐 요리책이라기보다는 뭐 당시 시대상도 볼 수 있고 막 정말 친근하고 재미있는 것 같아요. 배울 점도 굉장히 많고요. 1920년에 나왔으니까 100년 전. 네네. 근데 제가 이렇게 보면 이런 그 거꾸로 말하면 이런 요리책이 나올 수 있었던 게 요리라는 거는 사실 막 안정돼가지고 뭐 교류가 없고 이런 속에서보다 막 외부의 영향을 많이 받고 이런 때 우리 그 요리가 발전하는 것 같아요. 그거를 어떻게 뭐 침략이라고 볼 수도 있지만 교류라고 볼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1920년대가 이제 일본, 뭐 중국, 서양 이게 다 혼재하면서 우리도 어쩔 수 없이 영향을 안 받을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요때 이런 책들이 신식 요리 제법, 조선 요리 제법 이런 것들이 나온 것 같아요. 왜냐하면 자꾸 외부의 영향을 받다 보니까 지식인들이 아무래도 우리 거를 좀 제대로 정비를 하고 누군가 주체가 돼서 우리 걸 세워야 되겠다 이런 그 흐름에서 보면 굉장히 훌륭한 다 문을 닫고 살 수는 없으니까요. 그래서 이런 요리책들이 나오지 않았나 20년대 활발하게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 이제 그 정조지 그 식감차례가 맨 처음에 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게 보면 그 혹시 프랙탈 이론이라고 아세요? 그 어떤 작은 거의 세부를 보면 그 큰 게 또 그 안에 들어있고 그 안에 들어있고 뭐 고사리 같은 걸 확대해서 보면 또 그런 모양이 있고 뭐 이런 이론인데 제가 그 서인고 선생님의 정조지를 보면서 식감차려도 보면 그 구성을 정조지 전체 구성하고 똑같이 식감차려 재료학도 그렇게 분류를 해 놓으셨어요. 그래서 정말 잘 지어진 집처럼 탄탄한 구조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여기도 식재료에서 서유고 선생님이 맨 처음에 소개하신 게 저는 처음에 이거 정조지 복원 시작하면서 맨 처음에 충격을 받았던 게 뭐냐면 식감차려에 재료학에 물이 맨 처음 들어있는 거 야 이분 진짜 대단하다. 우리가 뭐 어디가 술 담그시는 분들 뭐 차 하시는 분들 물이 중요하다고 하지만 책에 재료학에 1번 물 이렇게 써놓으신 거 보고 야 이거는 진짜 대단하고 가치 있는 일이고 와 재밌겠는데 이런 생각이 들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선생님이 식감차를 맨 처음에도 물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시고 어떤 물이 좋은지 근데 생각해보면 옛날에는 그 수인병이라고 그래서 물 때문에 일어나는 질병들이 되게 많아서 물을 좋은 물을 찾는 거가 지금보다 훨씬 더 진지하고 중요한 일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차를 끓이든 뭐를 하든 아침에 일찍 가서 깨끗한 물을 뜨러 가는 게 주요 일일 정도로 주부들한테도 그게 큰일이었고 그럴 정도로 물은 중요한 건데 이제 서유구 선생님이 맨 처음에 물에 대해서 이제 이야기하셨고 그 다음은 이제 사람한테 제일 중요한 게 곡식이잖아요. 그래서 곡류, 그 다음에 육류, 어류 막 이런 식으로 쭉 정리를 하셨는데 물론 이제 그 본초학적인 그런 지식도 있지만 이제 선생님의 어떤 그런 의견 같은 것도 들어가 있고 그래서 되게 여러 가지 문헌을 참고로 해서 써놓으셔서 뭐 어떤 거는 예를 들어서 몸에 좋지만 어떤 거는 안 좋다라는 그런 것도 그러니까 정이 있으면 부가 있고 여러 가지 의견을 같이 인용을 해서도 이렇게 써놓으셨어요. 그럼 그런 거 보면 우리 그렇잖아요. 이 세상에 다 일방적으로 좋은 건 없고 또 부작용도 있을 수 있는데 그 책을 가만히 들여다보면 이거는 너무 많이 먹으면 좋지 않겠구나 스스로 판단하게끔 그렇게 책을 구성하신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두 번째가 취류지류인데요. 이거 취류지류라는 거는 이제 끓여서 만드는 음식이란 뜻이거든요. 그래서 여기에가 뭘 실어놓으셨냐면 밥과 떡을 실어놓으셨어요. 그러니까 밥과 떡이 본질적으로 익혀서 만드는 음식이라고 생각을 하신 거죠. 그래서 본질을 같다고 보신 거예요. 그러니까 밥의 여러 가지 밥과 여러 가지 떡의 종류에 대해서 쭉 이제 실어놓으셨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 장에 전오지류라는 거를 써놓으셨는데, 전오지류는 말 그대로 오랫동안 끓이거나 달여서 만드는, 조려서 만드는 음식을 말해요. 그러면 우리가 오랫동안 달이거나 조려서 만드는 음식 뭐가 있을까요? 첫째 떠오르는 게 이제 죽이 있고, 그 다음에 엿이라든지 조청 같은 게 오래 달이거나 끓이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조리법에서 그 성질을 따서 이렇게 나누셨어요. 그래서 보시면 우리가 뭐 쉽게 죽죽죽 하지만 아시는 아시겠지만 죽 잘 끓이는 거 진짜 어렵거든요. 그러니까 쌀알이 너무 퍼지지도 않고, 그렇다고 쌀알이 딱딱해도 안 되고, 쌀알이 탁 터지되 그 쌀에서 나온, 그러니까 쌀즙이라고 해야 되겠죠. 쌀즙이 적당해가지고 윤기가 흐르는 상태가 아주 좋은 죽인데요. 그 서유고 선생님의 정조지 전오지류편을 보면 어떻게 하면 그렇게 죽을 잘 끓일 수 있는지 그런 방법들이 상세하게 소개가 돼 있어요. 그래서 옛날 사람들은 지금 우리보다 훨씬 죽을 끓이는 거에 정성을 많이 들였고, 죽을 잘 끓이는 걸 굉장한 미덕으로 여겼었어요. 그래서 이 책에 그런 것들이 잘 설명이 되어 있다는 걸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 다음에 이제 구면지류라는 게 나오는데요. 구면지류, 여기서 이제 구라는 거는 이제 볶는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내가 볶아서 가루로 내거나 미숫가루를 만드는 상태를 이거 구면지류라고 하고, 여기서 이제 면이라는 거는 가루를 말하는 거예요. 그럼 가루로 우리가 국수같이 만들 수도 있고, 수제비도 만들 수 있고, 새알심도 만들 수 있고, 그러니까 볶거나 가루를 내는 음식을 구면지류라고 하는데, 여기에는 미숫가루하고 국수, 가루로 만들 수 있는 음식, 만두 이런 것들이 나와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알고 있는 미숫가루도 있지만 사과를 말려가지고 가루 내서 사과 미숫가루 같은 것도 나와요. 그런 거는 지금 참고를 해서 만들어봐도 되게 도움이 많이 될 수 있으니까, 정조지 속의 여러 음식이 좋은 게 뭐냐면 현대인한테 맞게 그 응용할 수 있는 좋은 것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리고 보시면 이제 음청지류에는 탕장, 찻, 뭐 숙수, 갈수 이런 것들이 나오는데, 이제 조금씩 조금씩 차이는 있지만 음청지류라는 거는 결국 이제 향료, 향기로운 어떤 약재라든지 그런 거와 그다음에 향기로운 과일 같은 거를 달이거나 끓이거나 우리거나 해서 차로 마시는 거를 말해요. 그리고 이제 여섯 번째 과정지류인데, 과정지류라는 거는 과자를 말해요. 우리말로는 과즙이라고도 하죠. 그래서 이제 제가 오늘 준비해온 게 이제 주로 다과 과정지류에서 뽑아가지고 해가지고 왔는데, 이거 이제 보면서 좀 설명해 드릴게요. 그리고 정조지에 유일하게 이제 서유고 선생님이 그림을 하나 삽입하셨는데, 저게 이제 그 그림이고요. 이제 겁제하고 과일이나 뭐 이런 식재들의 독이 있는 거를 빼서 과자로 만드는 그거에 필요한 이제 도예를 하나 실으셨고요. 그 다음에 일곱 번째가 교여지류인데, 우리 민족은 채소 음식을 정말 즐겨 먹는 민족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소채라고도 하죠. 교여지류는 채소에 관한 모든 음식을 담아놓은 부분이에요. 그래서 여기에는 나물을 어떻게 말리는지, 그 다음에 김치는 어떻게 담는지, 그리고 나물을 볶을 때는 어떻게 하고, 나물에 관한, 채소에 관한 모든 부분을 여기에다 실으셨어요. 그래서 이 교여지류를 정말 저희 현대인한테도 너무 도움이 많이 되는 부분이 많아요. 그리고 이제 할팽지류는 뭐냐면 고기와 해산물, 육류와 해산물 요리 조리법인데, 지금 우리가 보면 고기를, 지금 불고기를 얇게 해가지고 막 양념해서 익혀 먹잖아요. 근데 예전에 저희가 이제 그 너비안이라든지 그런 것들이 사실 이제 호를 두껍게 떠가지고 그거를 이제 두드려서 설화면이라고 해서 얇게 연하게 먹기 위해서 양념에 재웠다가 구웠다가 또 찬물에 담갔다가 다시 불에 구웠다가 이렇게 왔다 갔다, 냉탕과 온탕을 왔다 갔다 하면서 고기를
연하게 익혀 먹는 것도 여기에 소개되어 있고요. 또 우리가 보면은 젓갈 같은 걸 담을 때 우리는 예를 들면 소금만 쓰잖아요. 근데 중국에서는 거기다가 누룩을 써요. 그러면 훨씬 풍미가 좋아지면서 잘 삭겠죠. 그러니까 이 육류 요리편에서는 서유구 선생님이 중국의 이야기를 많이 하세요. 우리가 너무나 단순하게만 조리법을 쓰는 걸 안타까워하시고 중국에서 좀 이런 좋은 것은 받아들였으면 좋겠다 이런 이야기도 많이 하시고 여기서도 재미있는 부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할팽주류에서도 그리고 보시면 이제 미료지류라는 거는 말 그대로 양념에 관한 거거든요. 그래서 간장이라든지 메주라든지 식초라든지 여러 가지 우리가 알고 있는 뭐 소금 그리고 지금은 우리가 음식할 때 기름을 되게 뭐 참기름, 들기름 정도 쓰고 생각보다 다양한 기름들을 안 쓰는데 당시에는 굉장히 지금보다 다양한 그러니까 먹을 게 귀하기도 했지만 식물의 씨앗이나 이런 데서 더 좀 더 다양하게 그 최종류 그러니까 기름을 짜냈던 것 같고요. 요거 보셔도 아주 좋은 기름을 빼는 방법에 관한 것까지 상세하게 보실 수 있으세요. 그래서 조미료라든지 향신료 같은 게 지금 우리보다 훨씬 다양하고 풍부하게 썼다는 것을 아실 수가 있으세요. 그리고 이제 그 제가 음식 속에서 좀 설명드릴 건데 그리고 이제 열 번째 온배지류는 이제 술에 관한 건데 여기에도 서유구 선생님이 엄청 정성을 많이 들이셨어요. 그래서 제가 그 좀 담아놓은 술이 있어서 송순주를 조금 가져봤어요. 그리고 송순주 담그는 법이 다른 책하고 좀 달라요. 서유구 선생님의 정조지 속에는 그 장점도 이제 제가 이걸 가지고 좀 설명을 드릴게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제 절식지류는 뭐 설날부터 시작해가지고 우리가 알고 있는 뭐 단오절이라든지 그 절기 24절기에 어떤 음식들을 해 먹었는지 이것도 이제 상세히 설명을 하셔가지고 그 절기에 이런 음식들을 알고 해 먹어야 사실 우리 민족다운 전통이 살아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정조지 보시면 그 절식지류가 잘 나와 있으니까 뭐 관심을 가지고 보셔서 이 절식지류를 잘 해 먹어야 그 저는 정말 전통이 아래 세대로 전해진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저 개인적으로 절식지류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요거 제가 사대부들이 제일 중요시했던 게 이제 손님이 오셨을 때 그 맞이에서 음식을 대접하는 거였잖아요. 그래서 사대부들의 어떤 그 특징? 그거를 상으로 표현하면 제가 세 가지라고 생각을 해요. 주안상하고 다과상하고 이제 죽상 세 가지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 주안상에는 다식이라든지 육포 같은 거를 같이 이렇게 대접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여기 지금 육포를 한 가지 해왔고 다과상에도 여기 보시면 이제 뭐 전과라든지 제가 또 오늘 유포라는 걸 가져와서 유자포라는 걸 아마 어디에서도 맛보지 못하셨을 것 같은데 이런 이제 계절에 어떤 계절에 뭐가 났을 때 그거를 잘 손질을 해놨다가 또는 말려두었다가 그게 나지 않는 계절에 이렇게 상에 올리기 위해서 이런 것들을 끊임없이 이제 갈무리하고 손질하고 해서 다과상을 차릴 수 있게 늘 준비를 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사계절의 흐름을 모르면 이런 걸 만들 수가 없었겠죠. 그리고 이제 죽상은 왜 의미가 있냐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누군가가 집안에 아프거나 소화가 안 되거나 그럴 때 죽을 끓여서 그 대접을 했는데 쌀죽 한 가지만 끓이는 게 아니고 때로는 이제 깨죽을 끓일 수도 있고 대추죽을 끓일 수도 있고 근데 그 죽이 왜 좋냐면 소화를 잘 되게 하고 위를 보호하기 때문에 지금 현대인들도 이 죽을 잘 끓이면요 굉장히 가족들 건강을 지키는데 굉장히 좋아요. 그래서 예, 죽상을 격식에 맞게 이렇게 조화롭게 차릴 수 있으면 도움이 되게 많이 돼서 이제 이 사대부들이 물론 손님 접대를 하기 위해서도 했지만
이 세 가지 상의 특징이 먹어서 뱃속도 편하면서 입도 즐겁고 잘 그게 어우러질 수 있도록 차렸다는 데서 의미가 있고 이런 소개도 이제 하나하나 만들 때 균형을 어떻게 하면 음식 속에서 음과 양의 균형이 잘 맞을까 이런 걸 고민하는 것들이 보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제가 여기 이제 구체적으로 음식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릴까 하는데 제가 오늘 해온 것 중에 여기 이제 밀전 산사라는 게 있어요. 혹시 산사 보신 적 있으세요? 아, 그 산사가 어떻게 생겼냐면 이제 그 작은 사과처럼 생겼어요. 그래서 산사가 늦가을에 수확을 하는데 수확 시기가 그렇게 길지가 않아요. 근데 이게 산사가 왜 좋으냐면 우리 산사춘이라는 술은 다 아시죠? 그 산사춘 속에 들어가는 게 산사인데 사실 산사춘에는 산사가 아주 조금밖에 들어가지 않아요. 그런데 지금 제가 만들어 온 이 밀전 산사는 거의 이제 산사를 가지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산사를 이제 꿀에다가 절여가지고 만드는데 이게 왜 좋냐면 천연 소화제예요. 이거를 먹으면 정말 소화가 잘 되고 또 이 산사, 밀전 산사를 만들어 놨다가 어디다 쓰실 수 있냐면 이게 천연적으로 연육제예요. 그래서 고기 요리를 하실 때 이거를 꿀에 절였다가 드시잖아요. 그럼 고기가 엄청 풍미가 생기면서 연해져요. 그래서 이거는 그래서 중국에서도 이게 소화 워낙 소화를 잘 시키기 때문에요. 중국에서는 이게 과자로 되게 발달을 했어요. 근데 우리나라는 어느 순간에 싹 사라져 버린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거를 한번 만들어 그래서 정과중 으뜸이라고 하는 게 산사 정과예요. 그래서 제가 한번 맛보시라고 만들어 왔고 그다음에 또 하나 이제 정과 중에서 특이한 게 동화 정과라는 건데 드셔보신 분도 계시고 혹시 이제 만들지 아시는 분도 계시겠지만 이 동화는 박처럼 생겨갖고 되게 이렇게 크게 생겼어요. 근데 이 동과라는 걸 동화라고도 하고 동과라고도 하는데 이거는 불과 100여 년 전만 해도 우리가 음식을 만드는데 엄청 가지나 호박이나 오이처럼 자주 쓰던 식재였었어요. 근데 안타깝게도 산사도 그렇지만 동과도 어느 순간에 다 잊혀져 갔어요. 그래서 제가 그 음식연구소가 있는 곳이 전주인데 전주 사람들이 음식을 잘한다고 해도 동과 이렇게 흔하지가 않아요. 근데 이 동과 정과 하는 법이 좀 까다롭다고 그래서 아마 까다로워서 그랬는지 이게 없어졌거든요. 근데 동과가 이렇게 꿀에다가 달여서 과자를 만들기도 하지만 우리 그 동치미 있잖아요. 동치미 만들 때도 얘를 이 동화가 들어가고 그 다음에 이 동화 자체로도 볶아서 나물처럼 익혀서 이제 뭐 식초 같은 거 치고 소금이나 간장 같은 거 해서 그러니까 반찬으로 늘 올랐던 거예요. 근데 없어졌어요. 근데 이게 좋은 게 뭐냐면 이걸 먹으면 부기가 많이 빠져요. 부기가 많이 빠지고 몸속에 있는 이제 나트륨 같은 것도 배설해주고 그럼 식이섬유가 풍부하고 칼로리가 낮아서 현대인한테 아주 적합한 식재임에도 불구하고 거의 이제 많이 사라졌다는 거. 그래서 이거 정과를 한번 맛보시면 좋겠고 정과는 조금 만들기가 까다로운 부분이 뭐냐면 이걸 싹 이렇게 뭐라고 할까 사회가루라고 그래서 조개가루 그런 데다가 담궈가지고 얘를 투명하게 만들어야 돼. 아마 그 과정이 좀 시간이 걸리고 해서 없어졌는지 모르겠는데 되게 투명하고 예쁘게 생겼거든요. 이제 앞에 나오셔서 한번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제가 떡 중에서 노랄병이라는 걸 해봤는데 저 노랄병 속에는 뭐가 들어가 있냐면 생강하고 계피가 주제가 되는 그 떡이에요. 그래서 노랄이라는 건 무슨 뜻이냐면 늙을 노자에 매울 날짜예요. 그러니까 이 떡 이름이 되게 재미있는데 그러니까 뭐라고 그랬냐면 생강도 늙을수록 매운맛이 강하고 사람도 그렇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이름을 지었다고 그러는데 지금 보면 이게 면역력 향상에 되게 지금 코로나 전국에 면역력을 키워줄 수 있는 게 계피하고 생강이잖아요. 그래서 이게 조금
맵기는 해도 먹으면 우리 왜 찰떡 먹으면 소화가 잘 안 되잖아요. 근데 이 노랄병 속에는 생강과 계피가 들어가서 소화가 되게 잘 돼요. 그래서 이제 이런 것도 굉장히 좋은 책, 아 좋은 떡인데 지금 사람들이 안 해 먹잖아요. 이것도 너무 안타까운 것 같아서 제가 한번 해봤고요. 그리고 그 주안상에 차릴 수 있는 것 중에 제 대표적인 게 육포인데 제가 오늘 장포법을 해가지고 왔어요. 장포법은 육포를 만드는 법 중에서 간장에다가 절이는데 절대 마늘을 쓰면 안 돼요. 마늘을 쓰면 누린 맛이 나고 육포 맛이 산뜻하지가 않아요. 그래서 그때는 마늘보다는 향신료를 뭘 많이 썼냐면요, 조선시대에는 생강을 많이 썼어요. 마늘이 쓰이는 게 쓰임이 거의 정조지 속에 거의 없어요. 근데 그러면 생강이 장점이 되게 많잖아요. 고기하고 되게 잘 어울리는 게 아주 맛을 산뜻하게 해줘요. 그래서 그 소고기 요리를 할 때 혹시 약조림이라는 걸 아시는지 모르겠는데요. 약조림도 약자가 들어가면 꿀이 들어간다는 뜻이거든요. 근데 그게 되게 꿀에다가 졸여서 소고기를 졸여서 만드는 밑반찬 같은 건데 거기에도 마늘이 들어가지 않고요. 생강을 많이 넣어서 소고기를 졸였어요. 그 귀한 밑반찬인데 마찬가지로 이 장포법에도 마늘이 들어가지 않고 후추하고 그다음에 생강으로 그 향신료를 대체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맛이 깔끔해서 아주 먹으면 먹을수록 감칠맛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제가 그걸 한번 만들어 왔고요. 그다음에 아까 설화면 제가 이제 설명을 드렸고 제가 오늘은 이제 술을 송순주를 만들어 왔어요. 송순주는 다른 데서 보면 송순은 아시죠? 이제 봄에 송순을 따가지고 그거로 이제 찹쌀하고 찹쌀을 쪄서 고두밥을 지어가지고 술을 담는 건데 서인구 선생님은 이 송순을 딴 다음에 다른 데 그 송순주 담그는 거 보면 송순 자체를 그냥 찹쌀 밥 고두밥 지은 데다 같이 버무려가지고 술을 담아요. 근데 제가 이렇게 해보면 그 방법을 쓰면 좀 안 좋은 게 뭐냐면 그 소나무 송순 보면 따다가 이렇게 보면 좀 끈적끈적한 것도 나오고 좀 불순물 같은 게 많아요. 그래서 그게 같이 들어가는 것보다 서유구 선생님은 송순을 딴 다음에 이제 뜨거운 물에다가 이렇게 담궈가지고 그 끈끈한 기를 빼고 다시 물을 담궈가지고 깨끗한 물에다 담궈서 거기다 그거를 한 3일 정도 둔 다음에 그 물을 부어서 담으라고 했어요. 그래서 제가 그렇게 해서 담아보니까 이게 그 물이 식으면서 소나무 솔향이 충분히 나면서도 불순물이 다 걸러지고 훨씬 술이 깔끔하면서 깊이 있는 술이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침출해서 냉침해서 하는 게 훨씬 송순주 담그는 데 정조지 제법이 좋은 것 같고요. 여기 이제 제가 만들어 온 거고 그리고 이제 끝으로 저희가 이런 그 공모전을 통해서 누구든지 저희가 쓴 책이나 아니면 정조지 어떤 책이든지 보시고 여기 그 요리 영상을 찍어서 매년 지금 한 3일째 했는데 누구든지 응모하시면 상을 받으세요. 네, 그리고 이제 저희가 올해부터 영상을 찍어가지고 여기 보시면 조선식품 서유구와 빙화학이란 여기 들어가시면 이제 제가 이렇게 출연도 한 것도 있고 안 한 것도 있는데 이제 오늘 여기 노랄병이란 미용 만드는 영상을 찍어서 올린 게 있어요. 이거 보시면 훨씬 더 만드는 거는 구체적으로 이렇게 보실 수가 있으세요. 그래서 저희가 이런 것도 네이버에도 이렇게 하고 그리고 저희가 또 오뚜기에서 좀 이런 걸 높이 평가하셔가지고 좀 후원을 해주셔서 저희 오뚜기 쪽에도 영상이 이제 올라가고 있거든요. 네, 그러면 제 설명을 들으셨으니까 여기 이제 음식을 한번 나오셔가지고 한번 보시고 맛도 보시고 또 제가 좀 설명을 드릴게요.